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많이 찾으셨던 분입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앞에 흰머리가 살짝 나셨군요. 맞습니다. 아, 괜히 숨기고. 또 괜히 약한 척 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 고생, 심적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네, 오늘 좀 압박 질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번에도 이제 왔을 때도.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한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삼성전자, 네. 현대차 이런 친구들 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혹시 네,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죠. 대형주 아,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좀 네.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언제쯤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3월 중순쯤이었어요. 3월 중순.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못 가고 있죠? 멈춰 있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같은 뷰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가치주가 워낙 강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인터넷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앞서도 뭐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스텝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분기점을 5월 중순 지나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요? 네, 얼마 안 남았죠. 5월 중순이요? 왜냐면은 다음 주인데 그러면?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네. 중국 CPI, PPI, 미국 CPI, PPI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미국 CPI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블룸버그에서 집계되는 컨센서스가 한 3.6% 네? 코어 CPI는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높은 수준인 것 같으신가요? 2011년에는 CPI가 3.9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뭐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과 불안감들은 네? 아마 다음 주를 지나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동안 물가나 금리, 할인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이나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존 주도주가 못 가면은 시장은 이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존 주도주나 네. 비중 확대 뭐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고 좀 스노볼 이펙트를 노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그 시점을 한 6월 정도 좀 미뤄드릴까요? 원하시면 좀 미뤄드릴까요? 왜냐면 또 바로 다음 주에 틀리면 다음 주에 틀리면 6월 달이나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야죠. 아,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다음 주 정도를 분기점으로 다시 주들은 아마 바뀔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가치주들이 막 꺾여서 망가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도력이 강해지는 시점, 지금은 가치주의 주도력이 굉장히 강하고 성장주나 기존 주도주들이 주도력이 조금 약한 상황인데 네네. 이게 좀 뒤바뀔 수 있다. 움직일 텐데 기존 주도주들을 성장주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근데 요즘 사실 이 주식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네. 물론 뭐 지수로 보자면 사실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좋은 거 사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좋겠지만
꽤 많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은 지금이 너무 사실은 힘들다. 그러니까 맞아요. 올라가는 친구 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맞습니다. 내 거는 내 것도. 네, 계속 지금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제자리거나.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모든 사이클을 100% 딱딱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이고.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네. 저희도 그래서 조금 비겁할 수도 있겠지만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스탠스를 취했던 거는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이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는 네? 그냥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될 업종. 주도력이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 사상초 챙진을 이어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바이 업종으로는 상반기에는 시클리컬,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주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클리컬이 이 정도로 세게 올라갈 줄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일간 차트를 많이 보실 텐데요. 한번 월간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 조금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해당 종목의 월간 차트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월간 차트와 지금 막 핫한 시클리컬들이 네. 월간 차트를 놓고 보시면 네.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클리컬들은 저 바닥에 있던 업종이 쫙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2018년, 17년 고점 수준에 거의 나왔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기존 주도주들은 계속 사상 최고 챙진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계단에 멈춰있는 상황이고 시클리컬은 굉장히 강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지만 네. 지수 레벨, 주가 레벨은 2017년, 18년 고점 수준에 와있다 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슬로해질지 좀 네.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지금 최근에 막 뛰었던 시클리컬의 그 친구들이 이제 고점 찍고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물론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뻔한 얘기긴 한데 뭐 네.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제가 계속적으로 네. 성장주나 기존 주도주들을 네.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그쪽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클리컬의 주도권들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꺾인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는 기존의 주도주니까 막 그 기술주나 뭐 이런 친구들이 더 힘을 받을 시점이 매우 앞으로 이제 다가왔다. 매우 가까워졌다. 네. 뭐 팀장님께 여쭤볼 질문 아닌데 5G나 뭐 이쪽은 그냥 저번에도 그 질문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그쪽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도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상황하고 작년 8월에서 올해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 업종들 네? 한번 놓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을 보시면은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12월까지 쉬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사상 최고 챙진을 또 했던 거거든요. 아, 8월에 고점 찍고 12월까지 넉 달 쉬었어요? 예. 인터넷 기업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구간 구간을 잘라놓고 본다면 쉬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업종들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고 이제 얘네들의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쉰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쉰 만큼 에너지는 좀 모이고 있다. 그렇죠. 지금 실적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스러웠던 수준에서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월 지금 이제 5월이고요. 5월 네. 초고 5월 남은 달 혹은 뭐 6월 요 정도쯤에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전략 지령을 내려주시면 저는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이제 불안했던 요인들 뭐 공매도라든지 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라든지 이런 불안했던 요인들을 좀 털어내고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시장 레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4월 달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저희는 코스피 타겟을 3,630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연말 4월 초에 예. 4월 초에 2021년 목표치를 3,63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3,630. 네.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2분기가 네. 가장 핫한 가장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확대도 아니고 적극적 확대입니까? 네. 그리고 또 기회가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주도주가 좀 더 쉬어가는 게 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매집의 기회다. 네. 지금은 정말 적극적 확대 정도면 네. 제가 어디서 대출 받아서 사도 괜찮아요? 그런 레버리지는 저희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좀 뭐 개인 선택이긴 한데 네. 좀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돈만 그냥 뭐 현금 1억 있는 사람이면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팀장님 전략 따라서 네. 뭐 한 1억 쭉 사도 되는데 네.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대체로 그냥 현재 보유 중인 금액이 뭐 전체 뭐 예를 들어 1억이라면 한 7, 8천만 원 혹은 뭐 1억 다 갖고 있는 분들이실 텐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뭐는 버리고 뭐는 이제 더 들고 가고 뭐는 이제 없던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그런 흐름이죠. 보면 네. 시클리컬에서 좀 올라왔던 친구들이 있다면 좀 정리하고 네. IT 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걔는 계속 보유를 하고 보유하고. IT만 이쪽 주도주들이 예전 주도주들이 없다면 새로 좀 사고 네. 그렇게 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네. 저는 중소형주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형 코스닥 네. 왜요? 많은 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좀 까먹고 있어요? 까먹는 게 네. 매년 1, 4분기 좀 길게 가면 4월까지는 네. 코스닥이 강합니다. 4월까지는? 네, 보통 3, 4월까지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을 매년 반복해 왔거든요. 왜 그래요, 그는? 첫 번째로는 연말 프로그램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 때문에 대형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초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대형주 실적이 먼저 발표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항상 1, 2, 3월 좀 길면 4월까지는 코스닥이 강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 두 번만 이례적으로 코스닥이 7월, 8월까지 강했던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언제요? 2015년하고 2020년 두 번 있었습니다. 2020년은 저기잖아요. 작년이죠. 이건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고. 예외적인 상황인데 두 번의 경우가 좀 독특한 게 네. 대형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익 모멘텀이 그 해의 이익 모멘텀이 엄청나게 몇 배씩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컨빅션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반기를 지나서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하고 중소형주 이익 모멘텀이 작년에 워낙 좋았던 것도 있지만 네. 조금 대형주나 코스피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네. 대형주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좀 대형주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또 대형주 없는데 대형주 어떻게 또 사야 되나? 아 근데 중소형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네. 잘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그런 네. 기조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한 사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 중소형주 잘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군요. 아.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분도 뭐 중소형주 쪽에서만 뭐 네. 대형주는 그냥 50% 정도 깔고 가시면서 중소형주에서 된다 싶은 것들은 확 들어가서 막 하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신데 보통 대형주면 한 뭐 시총 한 10조쯤 돼요? 뭐 그 정도 이상은 돼야 그 정도 이상 되는 근데 저는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의 구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두 개, 인터넷 두 개, 2차 전지 두 개, 그리고 제약바이오 두 개, 그리고 자동차 두 개.
근데 이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이제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가 제기된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컸어요.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엄청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도 그랬듯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형주 쪽의 수급도 대형주 쪽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 대형주는 그러니까 늘 이제 저희 고정관념 같은 거는 대형주는 올라도 조금 내려도 조금 네, 좀 재미가 없다. 그런데 올해 1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1월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정관념이었다고. 네. 틀린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뭐, 탑10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하루에 7% 15%씩 오르는 적도 있었고 물론 저는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만 꼬였던 부분들이 풀리고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초반에 조금 굉장히 셌던 부분들이 조금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수급적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2조다 3조 나왔다 막 그런 공포감들에 많이 휩싸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누적 순매도한 규모는 8천억입니다. 언제요? 그 올해 이번 주 동안에요. 8천억? 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드리면은 공매도가 한 제가 지금 잠깐 뉴스 얼핏 보긴 했는데 2조 9천억이 나왔대요. 외국인이 공매도를 2조 9천억을 했답니다. 근데 누적 순매수로 찍힌 게 마이너스 8천억입니다. 그러면 2조 1천억 어디 갔어요? 산 거죠. 아 외국인들이? 네. 아 공매도는 그렇게 엄청 때렸는데 2조 1천억씩은 샀다? 네. 뭐 대형주 또 샀어요 친구들은? 아 지금까지 데이터가 집계된 거 제가 오늘 것까지는 집계를 못 해봤는데 좀 IT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최근 공매도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시클리컬들이 좀 한번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던 장이 펼쳐졌던 거는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거리 몇 시까지 되는 거죠? 시간 외요? 네. 시간 외는 6시까지 되잖아요. 6시예요? 네. 아, 그 이후에 그 이후는 못 삽니까 우리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정규로 거래를 할 수는 없죠. 아, 그래서, 주말에도 안 하고? 네, 주말에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는 오늘은 1조 공매도했다, 1조 2천억 공매도했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몇 천억 팔진 않았거든요. 근데 공매도한 종목을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매도한 종목도 사죠. 롱숏 펀드나 이런 쪽들은 사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좀 제가 뭐 가져오진 못했는데 공매도만 놓고 보면 공매도 순위를 쭉 나래비 시켜서 보면은 수익률이 들쭉날쭉해요. 이렇게 어떤 특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의한 수익률이? 네. 공매도 상위 수익률 쭉 종목별로 이렇게 선순서를 정하고 그 종목들이 수익률을 보면 왔다 갔다 이렇거든요. 근데 공매도 규모에다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를 합쳐보면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를 1000억을 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2000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1000억을 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00억을 샀다라는 거죠. 공매도를 1000억을 하고 순매수로 찍힌 게 2000억이니까 3000억을 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거는 3000억이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종목별로 보면은 상위권에 그러니까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산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누구의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 종목의 수익률이요. 그 종목을 산 사람들의 수익률이? 아니 그 종목의 주가 수익률이. 언제부터 언제인데? 이번 주. 아 이번 주에. 네. 공매도가 시작된 다음에 공매도가 나온 것보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더 많았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양호했다라는 게 좀 데이터를 보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공매도 있다고 해서 막 무조건 도망갈 건 아니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다른 데서도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공매도가 제기된다라고 해서, 쟤는 나쁜 놈이야, 라 그래서, 쟤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쟤랑 같이 가야 되는, 같이 매매 패턴, 매매 방법 중에 하나로서 같이 흘러가야 된다면 네. 쟤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이 좋은 애들, 그리고 수급벽이 탄탄한 애들, 두꺼운 네, 애들 네. 얘네들을 가져가면 잃을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공매도로 인해서 출렁인다 그러면은 살 기회지 도망갈 기회는 아니다. 공매도가 제기된다라 그래서 수출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기업 실적이 망가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용을 할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데이터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딱 일주일, 그것도 일주일 중에 4월 1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누적 공매도 잔고도 공개가 돼요. 근데 그게 시차가 좀 있어서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좀 매매 전략으로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앞서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쇼커버. 네. 좋은 애들 들고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이 더 급하게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에 있어서도 그런 흐름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굉장히 리스키한 매매 전략이면서도 매력적인 매매 전략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하락할 때 수익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유혹을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위험한 전략이란 것은 네. 잘못하면은 상승 방향성에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은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쇼커버나 손절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매매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매도 수업 받았습니다. 네. 아유. 팀장님 정프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공매도 그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그 투자 수업이라든지 네. 온라인 수업이죠. 그리고 모의 투자. 네네네. 다 제가 다 이수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매도 투자 자격이 생긴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 뭐 보니까 한 그냥 가격을 그냥 상정할게요. 네. 뭐 한 7,000원에서 10,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10,000원인데 무조건 떨어지고 네. 한 7,000원, 5,500원, 뭐 6,500원 이렇게 되면 또 무조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항상 그 패턴이에요. 패턴이 있죠. 그렇다면 제가 얘를 삽니다. 네. 10,000원의 공매도를 치고 네. 7,000원일 때 사요. 네. 그리고 이제 10,000원에가 7,000원이 되면 공매도로 저 걔를 이제 다시 갚는 거죠, 그죠? 네, 갚고 그다음에 더 사고 네, 얼씨구 양박으로 먹는다. 네, 이 근데 이제 대신 공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할 수 있으니 네, 손실이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네, 80:20 정도 네 비율로 간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꼭 지켜야 되겠죠. 손절 라인? 네, 7,000원에서 10,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10,000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네. 공매도했던 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죠. 10,000원, 11,000원, 12,000원 갑자기 박스권을 뚫었을 때는 새로운 힘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7,000원에서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손절 라인을 정확히 정해놓고 잘라야죠. 그때는 빨리.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런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네네네. 이 가격대는 저항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툭 거래가 실리면서 툭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손절이 나오면 더 올라가면은 또 손절이 나오고 계속 쇼커버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아, 저는 이건 투자 쪽으로 좀 약간 그 DNA가 좀 있나 봐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5월 전략을 네.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고 혹시 또 다른 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뭐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들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서도 균형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균형감. 네. 많은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물가, 물가. 네, 물가. 네. 그러니까 CPI, PPI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걱정된다. 뭐 이게 더 오르면 네. 어떡하냐라고 걱정. 원자재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네. 근데 네. 뭐 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기저효과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작년 4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라든지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2분기만 놓고 보면 12%를 넘습니다. 전년 대비. 유럽도 12%가 넘, 유로존이 12%가 넘고요. 유럽 전체로 보면 14% 정도 되고요. G10 주요국들을 보면 10% 가까운 성장을 합니다. 2분기 1분기 동안. 네네네. 이런 것들은 아예 기저효과 때문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가는 기저효과 때문에 너무 걱정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는 이걸 균형감 있게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의 힘이 더 센가를 좀 가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야 저건 기저효과 때문에 별거 아니야라고 애써 무시하면서 물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네, 너무 걱정만 하시는 네, 것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양쪽에서 다 걱정할 것만 찾아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좋게만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채권 금리.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야 네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물가가 3.6%로 가.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물가가 별로 오르지도 않은데 1.78%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채권 금리가. 네. 자, 금리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가 때문에 온전히 올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가는 네. 작년부터 최근까지 2월까지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1%대였어요. 네네. 근데 채권 금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분기 내내 쉬지 않고 올랐죠. 그러다가 그렇죠? 3월 달에 처음으로 물가가 2.6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만 온전히 반영을 했다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네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채권 시장도 자산 시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 주식 시장에서 선반영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의미를 조금은 기억해야 될 때다. 1분기 때 물가가 채권 금리가 왜 올랐는지를 보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네네. 통화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변할 것 같아. 음흠. 그리고 바이든이 1.9조 달러 경기 부양 정책을 하면 이 채권 국채 발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공급이 많아져. 그런 걱정을 했고 야 이 공급을 누가 소화해 줄까? 연준이 안 해줄 거야. 연준 니네 어떻게 더 채권 자산 매입 더 할 거야? 근데 연준은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걱정을 막 쌓아갔죠. 네. 그런데 물가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일단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긴 했었지만 네네. 그때도 채권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아 그래요? 네. 그런 의미들을 좀 보면은 네? 최근 몇 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금리 뭐 긴축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좀 채권 금리가 좀 선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금리 인상 확률은 오히려 4월 초를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완화되고 있다, 진정되고 네네네네.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 부채 대비 연준의 자산 비중이 작년 최고치를 또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부채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속도보다 네. 연준이 자산을 사주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걱정했던 네. 미국이 뭐 경기부양 정책을 하는데 그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들을 너 연준은 어떻게 취할래?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액션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네. 채권 금리는 오히려 지금은 1.6%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좀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리가 막 급등을 한다거나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 하나 제가 네.
덧붙여드리자면 네. 코인 걱정이 좀 있습니다. 코인이요? 너무 코인으로 다 가요 요즘에. 네. 워낙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코인이 살짝 뭐 엎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코인은 변동성도 크지 뭐 한번 먹으면 크게 먹는 것 같고 또 이렇다는 애들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딴 애들만 맨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코인 쪽으로 또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혹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한국 전체 유동성 규모를 본다면 네. 그쪽으로 일부 간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떠날 리는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항상 한 발은 걸쳐 놓으시는구나. 아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산 게 118조 정도 되거든요. 119조 네. 정도. 그 규모만 놓고 본다면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과거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한데 네. 지금 한국에 풀린 유동성 M2 대비 유입 규모 그리고 한국 시가총액 대비 유입 규모를 보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규모를 본다면 되게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네.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이라든지 커진 한국 시장, 주식시장의 규모를 반영을 해서 본다면 네. 지금 과거 흐름 대비 절반 정도밖에 안 와서 뭐 일부 뭐 코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풀이 워낙 넓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떠나니까 여기서 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 좀 주셨는데 일단은 다시 기술주로의 회귀가 아마 다음 주를 지나서쯤 아마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네. 이제 주셨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우리 무게중심의 추를 좀 옮길 옮기자. 필요성.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소비 진작 뭐 이런 네. 것들도 이제 기대가 크잖아요. 네. 그쪽으로도 좀 비중을 좀 두는 건 어떤가? 저는 하반기에는 특히 네. 물가가 좀 4월, 5월 지나면서 진정이 되고 네. 금리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네. 보일 경우에는 그쪽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소비주 쪽. 코로나 이거 피해주들.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쪽. 네네. 네. 여행 소비 뭐 이런 거. 네. 그쪽이 되면 이제 네. 7월, 8월 지나면서 미국, 영국이 집단 면역을 선언을 할 거고 네. 이제 9월 지나고 11월 되면 한국도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이 될 거고 11월 달에 이제 광군제도 있고 연말 네. 쇼핑 시즌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쪽이 또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막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고 그래서 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좀 출렁출렁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놓으시면 하반기에는 뭐 최근 네. 시클리컬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쪽이 한번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 전략 다시 한번 줘. 네.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제 전략 괜찮으시면 네. 팀장님도 제 전략을 채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반드시 이 전략으로 해주시고 네. 자 다음 주 지나면서부터 대형 기술주 쪽으로 무게중심 60%로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막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네, 네. 거기다가 코로나 변이 소식 이런 게 막 들려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막 심각한 그래서 다시 여행주가 혹은 막 소비주가 네. 살짝 꺾입니다. 네. 이때 여행 소비주를 계속 담자. 담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큰 잔치를 한번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네.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올해 남은 기간 전략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제 그 저 공매도도 좀 배우긴 했는데 공매도 쓸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공매도 신공보다는 일단은 요 전략으로 그러면 제가 탄탄히 갈 테니까 만약에 이 전략 쓰는데 뭐가 좀 제대로 안 간다 싶으면 저 우리 팀장님은 다시 여기 저 분리 오셔야 바로 소환. 네, 네 제가 요즘에 저 전기 충격기 갖고 다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예. 네. 제가 어쩌면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절시켜 갖고. 자, 우리 이경민 팀장님. 아, 항상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의 말씀 저의 투자 전략으로 잘 한번 응용을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